네, 반갑습니다. 건강원 창업 컨설팅 TV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2023년 10월 3일인데요. 자, 포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까이 이렇게 포장지에 공기가 들어있으면 부패될 확률도 있고 걱정돼요. 그래서 포장을 하면서 이렇게 파우치에 공기가, 에어가 안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포장기가요, 4단널 포장기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치 4단널, 하나, 둘, 셋, 넷, 4단널 포장기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주입량이 있어요. 여기 주입량 조절하는 게. 근데 조절을 해도 자꾸 보시는 바 같이 이렇게 애가 차서 신경 쓰여서 오늘 한번 함께 어떠한 것들이 문제가를 일으켜서 애가 차는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고치는 방법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포장기 유리관에서 순환모터, 솔밸브를 거쳐서 호스를 타서 이렇게 나오는 기역자 관이 있어요. 이 기역자 관을 오늘 청소하는 영상을 함께 할 겁니다. 이쪽으로 와서. 자, 이 기역자 관을 먼저 한번 클러볼 거예요. 클러볼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클릴 수도 있고요, 안 클러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스파나를 준비하셔서 넣고 자,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살포시 돌려줍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흘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이 안에 바킹들이 있으니까 살포시 천천히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빼시면은요, 보시는 바 같이 이렇게 바킹이 들어있어요. 바킹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쪽으로 잘 놔두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관은 조금 파이가 커요. 그리고 여기에 볼밸브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기역자 부소 엘브가 있어 가지고 여기 관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관을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 놨어요. 그래서 이 관 사이에 이물질이 끼면은 이게 제대로 자연스럽게 낙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에어가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분해를 해서 설사 또는 얇은 드라이버로 넣어서 이렇게 싹 안에까지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넣어서 몇 차례 깨끗이 세척한 다음에요, 다시 아까 처음에 풀렀던 실리콘 바킹을 살짝 원위치로 넣으시고요, 가운데로 살포시 넣고요, 원위치로 가서 직각을 맞춘 다음에 노트를 조심스럽게 시계 방향으로, 잠글 때는 시계 방향, 클을 때는 시계 반대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각도가 이게 좀 잘 안 맞으면 안 들어가요. 잘 맞춰서 좌우로 살살 흔들면서 한번 각도를 맞춰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맞습니다. 이렇게 맞아가지고요, 손으로 꽉 잠그시면 돼요. 이때 몽큐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손으로. 자, 꽉 잠갔습니다. 잠그고 이 파이프
가운데로, 이 가운데로, 이 파우치와 이 파우치 가운데로 위치가 와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쪽으로 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이렇게 애가 파우치 안에 찼는데요. 이번에 청소했으니까 한번 작동해서 사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동. 빈 봉지 빼고, 두봉 빼고, 주입. 이때 이 잔량이 여기까지 누르고 나와야 돼요. 자, 누르고 잔량이 나와야 됩니다. 한봉, 두봉 세워서 껐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가 없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파우치 안에 공기가, 에어가 차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원인은 몇 가지가 있어요. 순환모다가 오래돼서 회전수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럴 경우도 있고요. 보시는 바지 기역자 관이 이물질이 껴서 주입이 정확하게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양조 조절은 철판이 있어요. 이 철판이 안 맞아서 그럴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지금 보시는 기역자 볼밸브가 붙어있는 파우치 사이에 들어가 있는 기역자 관이 이물질이 껴서 안 되는 경우가 주로 종종 있으니까 반드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이 관을 분리해서 청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관을 분리해서 청소하시고 난 후에는요, 뜨거운 물로 청소를 해 주시고요, 다음 포장할 때는 물기가 완전히 증발된 후에 하시고요, 또 포장하기 전에 5봉 정도 미리 부어서 배출한 다음에 포장하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자, 건강원 창업 컨설팅 TV는 건강원의 모든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무료로 공유하는 방송입니다. 건강원에 관련 정보 필요하신 분, 함께 공유하실 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